너 시험 완전히 다 끝난 거야, 이제? 네, 저는 끝났습니다. 야, 나 추워서 옷 샀다, 어제. 아. 내가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나 팔이 없어서 더 추울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거 같은데. 응, 막, 걸 쏘고 움직여야 되니까 한 번도 안 해봤어, 나도. 월요일에 30800 다섯 대 들어온다. 몇 대는 매장 판매로 하고, 몇 대는 또 길거리 판매할 거야. 나는 강남역 사거리 생각하는데 니 어디가 좋겠노? 그런 데도 괜찮겠다. 명동이나 인사동이. 어, 인사동 괜찮다. 야, 오늘 바다 청소 한번 해야 되겠다, 하기는. 야, 걸레 한번 빨아올 거니까 밀대 안에 있지 않나? 왜? 손이 안 들어가? 롱노즐 해야지. 한번 썰어줄래? 나 걸레 좀 빨아올게. 여기 너무 더러워갖고. HP 건가요? 델 건가요? 델 건. 그거는 업그레이드가. 안 그래도 혹시나 네, 한번 가져와 봐. 여기 잠깐 걸려. 이거는 애초에 사무용으로 나온 거라. 네. CPU가 뭔가 이거? SSD는 달려 있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할 수 있는 거는 네네. 램 슬롯은 하나 피어 있고 그래픽 카드 하나 꼽는 거. 무슨 게임을 하려고요? 그 CPU가 7000얼마면 될 수는 있긴 한데 네네. 파워가 버텨줄지 모르겠네. CPU가 7000얼마라면 뭐 가능할 수도 있어요. CPU가 진짜 i5 7000얼마인가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래픽카드를 1650이나 이런 거 좀 낮은 거 넣어주면 가능하긴 해요. 아주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도로 새로 사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침에 지금 물 바닥이 너무 더러워서 청소 좀 하고 갈게요. 네. 바닥에 물 청소할 거라? 물청소하고 있어서 조금 이따 들어오실게요. 네. 병원 가셔가지고 안 오는가 봐. 한 달 넘었거든. 요거 램만 일단 빼놓고 뚜껑 덮어갖고 저 캐비넷에 꽂아놔라. 인그레 10분 상담, 40분 상담이요? 네, 여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9시 40분. 사무실 걸 1700으로 간다고요? 다음 주 다 몰락한다고요? 다음 주 다 몰락하면 이거 할지도 몰락하는 거예요. 쓸모 없으니까. 전혀 나중에라도 쓸모가 없어요. 사무실에 1700을 꼽는다고 해서 엑셀 수식이 빨리 돌아가는 그건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를 보고 한다 하는데 나중에 암만 해서 업무가 복잡해져도 1700으로 해서 업무를 할 일은 1700하고 1400하고 20만원 두 대면 40만원인데 그쪽. 그리고 어차피 내장 그래픽카드 쓸 거잖아요. 네. 여기서 구매하신 거예요? 네. 아, 바꿔드려요. AS라고 해놓고 교체를 했는데도 증상이 똑같다면 의외로 파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원래 쓰던 파워로 바꿔도 괜찮고. 그건 또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AS 표시해가지고 AS칸에 해놔라. 다음 주에 AS 다 보내게. 사람들이 뭐라 캐요? 이거 가지고 사물.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이거 1700에 기본 쿨러가 따라오긴 하지만 여기다 기본 쿨러를 넣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사무실에 사무용에다가 트리니티나 에너맥스 T50을 넣기도 그렇고 1400도 사실은 과하거든요. 정말 잘 받아서 4350 3200 금방 부모님 가신 거 3200도 사무실에서는 정말 과해요. 우리 요새 모자이크 하기 힘들어서 그러는데 학생금 모자이크 해야 되는가? 저는 도움 이야기를 드렸고 네, 이 상황에서 이제 예, 그 컴퓨터 구매자가 내가 뭐 700으로 가겠다 하면 여기서 내가 더 이상 말리지는 않아요. 저보고 비싼 거 사러 온 사람 뭐 내린다고 뭐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내리만 하니까 내리는 거예요. 이 사무용으로 1700 사는 사람한테 들커덕 1700 팔을 그럼 내가 욕먹 그런 식으로 장사했으면 20년을 장사를 못해. 잔소리가 필요해서 오신 게 맞죠? 아니 궁금해가지고. 경근아 너 10시 상담 좀. 10시 상담하시는 분 여기 앉으셔가지고 그 올 거니까 나와 올 거니까 나한테 넘기고 얼굴 나오시면 안 되는 분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쓰던 거 하고 옛날에 중고로 하나 서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틀리더라고요. 색깔이 다르죠? 예. 네. 근데 그게 똑같은 기종을 사셔도 색깔은 달라요. 아 그래요? 그게 이제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고급 모니터들이나 고급 노트북들은 공장에서 출하되기 전에 캘리브레이션 해가지고 그 작업을 해서 똑같이 맞추거든요. 근데 보통의 모니터들은 그 캘리브레이션 작업이 완벽하게 되지를 못해요. 느낌이 다르고 한쪽은 편하고 한쪽은 불편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OSD 단추 가지고 막 미세하게 맞추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차이는 날 거예요. 심하게만 안 남죠. 그렇죠. 지금은 좀 만심하게 나서 되고 있는지 좀 확인 좀 할게요. 아 여기 그거는 구멍이 있어요. 뱃사월 규격이 있어가지고 이건 어느 모니터에나 있어요. 되고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볼게요. 75짜리가
둘, 네 개 다 있네요. 요거 한 개 드릴까요? 요게 개봉 상품이거든요. 손님이 구매해 가셨다가 75짜리 샀다가 165로 바꾼다고 바꾼 게 있어요. 이건 20% 해가지고 저희들 안에 비닐포장 같은 게 뜯어져 있어요. 요걸로 하시면은 이거는 가격에 20% 빼서 하나 드릴 거예요. 괜찮으세요? 3600이 남아 있었나? 네. 아, 물건 챙겨놨던 거였나? 아, 네가 물건 다 세팅해 놓은 거야? 아이고, 착하다. 네? 내가 너 평소에 때리냐? 왜 이렇게 손을 갖다 대니까 피하냐? 아, 절대 안 때리셨죠. 사람들이 오해하잖아. 어, 내가 왜 그 생각 못했지? 특수궁 앞이나 이런데. 어, 그래, 괜찮네. 막 강남역이나 홍대 같이 복작복작 거리는 데서 살 게 아니고, 그런 데 사는 거 괜찮다. 야, 이 모니터들 창고에 다 놔줄게. 어우, 들어보라. 창고에 좀 갖다 놓자. 우리가 가게 살림 못 데려올 수 있다. 야, 이거 이렇게 밖에 안 돼? 오후에 좀 정리 좀 하자. 그건 술이고, 옆에 조립 상담표, 오른쪽에 있는 게 조립 상담표예요. 배가 고프다. 네. 얘들아, 그러면 완전히 망인데, 이거. 여기 있습니다. 요거, 요거 가져가시고, 2시 반으로 오도록 할게요. 네. 당일 칼퇴해야지. 저녁에 약속이 있거든요. 응? 잘 못 들었다, 뭐라고? 저녁에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다고? 예. 야, 축하할 일이구나. 데이트야? 아니요. 남자들 만나는데. 토요일날 오후에 남자들끼리 만나는 걸 약속이라고 하지 마라. 이거 인건이의 친구였는데. 손은 오늘 저녁에 누구랑 약속 있어? 누가 나온 친구. 등근이는 다음 주에 여자친구랑 연극 보러 간다고 그러고. 여자친구 아니에요. 여자 사람이랑 간다고 그러고. 여자친구는 딱 필요한 존재는 아니라고? 네, 그럼 무조건 필요하죠. 아니, 나 그냥 너가 빈손으로 왔어, 지금. 빈손으로 왔어, 아무것도 없어. 네? 그거 아무것도 없어. 이 녹음기 같은 거 아니야? 그쪽으로. 여자친구는 필요 없다며. 눈치는 빨라가지고. 저 애기는 나라를 잃었나? 주식하러 망했나? 주식하러 망했나? 근데 이거 뺏어왔어. 아, 이거구나? 진짜 뭐라고요? 아니야, 사연이 있을 거야. 전화할 때는 대단한 사연이 될 수도 있어. 장갑 끼고 해라, 손 다친다. 손에 접지력이 부족해서. 10400에다가 3090 받고 10700K에도 3090 받으면 점수 차이가 나는가? 날라나? 맞아, 나요. 궁금하다, 한번 해보자. 예? 다음 주에 가자, 빕스. 갑자기요? 아니, 뭐 가면 다르지, 거기는. 다음 주에 여자친구 다 데리고 와, 다 사줄게. 공개할 수 있으면 남자친구도 괜찮아. 우린 그런 거 편견 없다. 정말요? 우리 저번에 할 때 4650에서 오버워치 돌리지 않았나? 4750에서 돌렸었나? 4350에서 돌아갈 것 같은데, 오버워치? 이분과 또 막 이상한 드립 하려고 그랬지? 이미 했는데 못 들어서 다행이다. 지금 오늘 안 될 수도 있고요. 지금 너무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오늘 갑자기 잠깐 시간 잡아드릴게요. 네. 1시 20분 이건 1시 20분으로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네, 보도록 하세요. 네. 이거 온도가 안 나와. 온도는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사오공급에서는 온도 나오려면 온도 나오려면 그나마 이제 2060들이 남아있고 3060하고 이제 곧 출시가 될 테니까 가격 간섭이 생기니까 수입사 입장에서는 한 번 들어올 때 뭐 100개, 200개 수입해야 되는 게 아니고 수천 개씩 수입을 해야 되는데 해놨다가 안 팔리면은 뭐 그냥 고스란히 손실이. 그러니까 마치 그냥 소나타 최근 나오기 전에 중간에 그냥 붕뜬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구형도 생산 안 하고 신형은 아직 출시가 안 되고 사는 사람들도 곧 신형 나온다는데 왜 구형 소나타를 사? 딱 지금 이 시점이라. 근데 물론 자동차보다는 금액이라는 게 좀 작긴 하지만 있으면 팔아야죠. 2020 슈퍼가 있으면 사실 신형 사는 게 맞는데 시중에 아마 구하기가 총판들은 아예 없고 이제 일부 남아 있는 물량들이 그래서 가격이 지금 올라갔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불칸 같은 것도 보시면 저희들이 원래 64만 원에 팔던 거예요. 근데 지금 들어가 보면 75만 원, 100만 원 이래 뜨잖아요. 실제 그래는 안 되겠지만 요 가격에는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들은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딱 그냥 그 등찰대 가격으로 판매를 했어요. 뭐 3080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딱 그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원래 가격이라는 게 사실 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원래 가격보다 막 10만원, 20만원씩 비싸게 파는데 내가 가서 용산에 가서 사오라 하면 안 사올 거 아니야. 2060은 아직 가격이 안 무너졌네요. 저희들 지금 42만 천원에 파는데 인터넷에 41만 8천원이면 2060은 그냥 그대로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거고. 누가 끝나는 사람 저 컴퓨터 찾으러 오신 거 좀 찾아드려요. 계약서 좀 꺼내가 준비하세요. 네. 10400F도 지금 사실 약간 문제가 있어요. 10400보다 더 비싸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뭐 그래픽 코어가 빠졌으니까 더 싸야 되는데 CPU가 초창기에는 항상 F 버전이 조금 더 비싸요. 조금 있다가 F 버전이 내려가고 되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초창기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 일로 한번 와보세요. 내 쿨러에 대해서 이야기 해드릴게요. 이거 뭐 사람마다 생각이 사실 다를 수는 있어요. 쿨러를 잡아줄 때 이게 양쪽에서 잡아주는 두 쪽에서.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내 쪽에서 잡아주죠. 근데 꽉 잡아주는 힘 자체는 얘가 좋을 수도 있는데 골고루 붙는 건 오히려 이게 나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가장 완벽한 책상의 다리 개수는 몇 개죠? 네 개잖아. 아니죠. 세 개가 가장 완벽한 책상의 다리 개수예요. 네 개가 있어. 네 개가 길이가 잘 못 맞췄어. 네 개가 정확하게 그치. 맞출 수는 없어요. 흔들린단 말이야. 아주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은 책상 다리가 세 개짜리는 길이가 다르든 어떻게든 안정적이야. 마찬가지 다리가 개수가 작을수록 더 안정적으로 붙이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면에서는 더 맞다는 뜻이에요. 쪼아주는 다리 개수가 늘어날수록 쪼는 게 한쪽은 뜨고 한쪽은 붙을 수 있는 가능성도 사실은 있지만 하지만 장시간 동안 꽉 잘 잡아주고 그렇게 하기에는 또 다리가 네 개가 맞는 게 맞거든. 각자가 쪼는 나사가 있기 때문에 책상 다리로 치면은 책상의 다리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기는 하죠. 두 개로 돼가지고 이런 거나 녹초화처럼 아주 꽉 잘 조아주는 두 개짜리는 괜찮아요. 근데 두 개인데 어떤 쿨러들은 보면은 되게 어설프게 짝짝이 넣어갖고 쪼는데 이게 네 면을 꽉 못 잡아주고 흔들흔들거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표면하고 CPU 덮개가 정말 잘 붙나라고 의심이 될 정도로 약간 좀 느낌상 불안한 그런 때가 있어. 네, 그래서 그 쿨러는 안 쓴다는 뜻이에요. 안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왔다. 지금 스틸 레전드 왔다. 시간 네, 감사합니다. 490하고 다 왔을 거다. 네. 좀 더 제대한다고? 네. 얼마나 남았는데? 20일 남았는데 휴가가 30일 있어가지고. 1월 달이야? 2021년은 안 온다. 달력이 안 나왔어. 안 나와. 금밖에 안 나왔어. 금방은 갖고 왔나? 군인들 와갖고 아저씨한테 왜 욕먹는지 못 봤나? 야채 금방을 안 갖고 왔어. 다음에 재배하고 지나갈 때 야채 금방을 그냥 금방 갖고 오지 마라. 그건 맛없다. 야채 금방을 꼭 챙겨오도록. 그것도 있으면 좀 갖고 오고. 여기 뭔데? 결제. 아, 그. 커피 드시라고. 아유, 갑자기 왜 이렇게. 작업실 가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왜 이렇게 미인이 되셨어 갑자기. 일하러 올 때하고 이건 다른데.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네. 2060 재고가 있나 잠깐 보고 올게요. 2060 3080 어디서 샀어요? 와, 여기서 샀어? 와 그래? 야, 또 기다려. 응. 아따 이래 기다리던 게 이제 왔어. 아 주문 안 했어. 좀 기다려 줘. 배고파요. 아니. 좀 수제버거 안 먹어? 그래 그럼 갔다 온 맥도날드 가끔. 그렇지. 야 소독 손으로 씻고 옷 벗고 밥 먹어야지. 야 이거 제법 따뜻하네. 스파오는 가도 되는 가서 사도 되는데 맞지? 스파오 1핸드 거지? 제법 따뜻하다 이거. 어디 29,000원 주고 샀나 어디 얼마 주고 샀나? 여기 닦았나? 아니요. 물티슈네. 소독약 냄새. 예, 그거 쓰시면 상담 시간 잡아드릴게요. 10400이 와야 돼. 10400이 와야 그게 작업이 될 거고. 노 피클. 그럼 이렇게. 햄버거 다 피클 다 뺀 거야? 다 뺐죠. 그래, 잘했다. 종류가 많아가지고 뭐 뭔지 모르겠다. 195. 예, 상담 시간 앞으로 조금씩만 땡길게요. 예. 1시 20분으로 하겠습니다. 네. 다 조금씩 땡길게. 여보세요? 네, 컴퓨터입니다. 네네. 예, 상담 시간을 앞으로 조금씩만 좀 땡길게요. 너무 대기가 길어가지고 1시 50분으로 할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네. 네. 네, 컴퓨터입니다. 네, 상담 시간을 앞으로 조금씩만 땡기고 있습니다. 네네네. 3시 50분이었는데, 3시, 아, 2시 50, 2시 20분으로 조금 땡기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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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다, 히트하고 또 뭐 다를 줄 안다고? 아, 네. 피아노 커플. 그러면, 우리 이번에. 신촌이나 명동 가서 나는 기타, 니는 베이스 들고 와서 할까? 운 좋으면은 돈도 벌고 어때? 더 빠지겠습니다. 삼성의 분말인가? 30만원 초반. 3080이 저희 대기 하시는 분이 한 7분 이제 거의 다 뺐어요. 거의 다 빼고 지금 한 2대? 3대 정도 남았거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 좀 여러 대가 들어와요. 여러 대 들어오는데 원하시면 3080을 예약을 해드릴. 우리가 저번 주까지 예약을 아예 안 받았어요. 근데 이제 좀 물량이 빠지고 들어와서 지금 저도 대충 들었는데 3080이 권장 소비자 가격은 지금 100만 원이 맞는데 지금 시중에는 오프라인에서 막 15만 원, 20만 원씩 더 붙여서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긴 있어요. 저희들은 그렇게 하진 않을 거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3080으로 해서 예약을 잡고 그렇게 해볼게요. 이걸로 해가지고 요거를 집어넣어서 그냥 집어넣어서 그냥 뭐 특별한 게임 뭐 배그 이런 거 안 들어가도 되고 한번 뜯어봐 주시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갈 거면 3100으로 가려고 그래요. 아, 처음 뜯어봤네. 갔다 놓고 안 뜯어봐가지고. 뭐 이 친구도 용산에서 자기가 매장 하다가 뭐 하던 친구니까. 아, 매장을 하, 뭐 네. 그거도 하지 왜 그럼. 아, 안 돼가지고 그때 한참, 한 6, 7년 전에 이제 망해가지고. 아, 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접고 이제 딴 거 하는데. 웃을 일이야, 되지. 아, 그니까, 웃을 일이 아닌데. 장사도, 저도 네. 망해봐서. 예. 네. 그 고생 많이 했고. 망하는 데 마음을 네. 알죠. 자기가. 여기 모자이크 하기 힘들어서 그런데 얼굴 나오시면 안 되는 분 있으면 미리 이야기해 주세요. 네? 얼굴 나오시면 감사하죠. 원래 이 정도 예산에, 네. 이 정도면은 내장 그래픽으로 2200이나 4350이라는 걸로 돌려요. 네. 그런데 지금 2050 있어서 그래픽 카드가 있으니까 그쵸. CPU를 내장 그래픽 코어가 없는 것 중에서 네. 좀 센 걸로 그렇게 네. 가려고 그래요. 네. 3100이라는 친구로 해가지고 가격은 가장 저렴하게. 네네네 그렇게 식구들은 다 지금 빕스에서 기다리고 예, 계신 거죠? 밥 편하게 밥 먹고 네. 있으니까 좀 빠른 속도로 네. 할게요. 네. 이것도 안 돼요. 잠깐만 기다려. CPU가 안 와가지고 1시 43분에 떴잖아요. 시간 전에 오는데 되게 늦어졌죠. 어떻게 해야 되죠? 기다려. 상관 없으세요? 이거 뒤집고 나가. 아니. 그러면은 별로 보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상관없고. 네. 오피스하고 포토샵하고. 네네. 네, 인텔로 지금 80으로 1660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1650으로 가야 될 수 있는데. 네네네. 위닝은 뭐 그렇게. 위닝 11하고는 많이 수준이 많이 올라갔겠죠? 그쵸. 같이 오신 분이 뭐 컴퓨터 공학과시라고? 그럼 잘 알겠네. 아 지금 학생은 아니고 졸업했고. 네. 아 저예요? 저 성신여대요. 아. 근데 저 아니에요. 경북궁 있는데. 저 경북궁 있나? 고려대학교 옆에. 네. 경북궁 있고 조금 성신여대가 경북궁 지나면 있고 저기 상경궁 있고 그 뒤에가 대학로 있는 데가. 아 네 대학로요. 그래. 저 대학로 조금만 더 가면. 경북궁이 가깝나? 가깝지. 경북궁에서 조금 더 가면은 그쪽에 상경궁이고 상경궁에서 네, 조금 더 성신여대 큰 공과라 그랬지. 네. 큰 공과 후배 있는데 저기 네? 저도 큰 공과 야 너 그 과 선배님 네 저 큰 공과잖아 네 성신여대 아이가? 원설입니다. 아 남자 아, 아니야? 아 나 큰 공과 하면 다 큰 공과인 줄 알았는데 다르구나. 뭘 또 큰일 나고 그래.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야 상명여대도 그러다가 그냥 그 여대 가지 그 합쳐졌잖아. 상명대 그 오르막길 참 재밌었다. 다 가봤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왜 여대들을 다 잘 알지? 어 이거 되게 이거 사모님 모시면 큰일 나요. 20년 안에는 모르고 20년 전에 서울 여대는 다 다닌 거거든요. 어느 연도에는 이쪽 여대를 자주 다니고 어느 연도에는 아. 저쪽 여대를 다니고 그랬구나. 뭐 젊을 땐 낭만이지. 뭐 신난 거 있으면 좀 들으라. 그러면 우연 직원한테 작업 끝났는지 물어봐요. 컴퓨터 하러 온다 컴퓨터. 왜? 나중에 전화할게. 오빠? 아, 지금 그, 옆에 여자친구가 아니, 형, 오빠? 형 와이프. 아니 형, 그러니까 애기 있어 애기. 어? 애기 있는 집이에요. 더 이상하잖아 애기 있는 집. 옆에 여자친구하고 왔고 오빠? 형이랑. 오빠랑. 아니 형이랑 같이 잘 친한 다 이렇게. 이게 이상한 거 아이가? 아니야. 옆에 여자친구가 있으면은 친누나, 친여동생 아니면 전화 오면 엄마 아니면 전화 오면 바로 끊어야 돼. 편안하게. 그거랑 카드도 하나 넣어주세요. 맞? 1660 슈퍼 토마호크. 1660 슈퍼 토마호크. 오케이. 요걸로. 근데 MSL을 좀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뭐 그거는 그러면 걸로 해주세요. 이쪽에 1660 네네. 요거. 겨울에 벤투스 해주세요. 벤투스 하나. 네. 긴장되네. 아니. 궁금해서 그래. 네네. 아니 진짜 신기해서 그래. 잠깐만. 네. 눈 감고 있어. 네. 시간 뗀다. 네. 더하게 해놓을게. 잠깐만 있어봐. 아 나 무서워 갑자기. 나 이런 편집 안 할 거다. 아 어 민망. 세 개를 가렸어. 네. 이 지금 눈 떠도 되는 거야? 어 눈 떠도 돼. 눈 떠도 돼. 시작. 어떤 게 이렇게요? 어. 80만 원이요. 오 맞아. 오 맞다. 되게 저희가 좋아 수학 되게 좋아해서 원래. 기분 나쁘네. 잠깐만 기다려. 아. 핸드폰 타이밍 꺼내봐. 핸드폰 타이밍. 기분 나빠졌어. 이마 들어봐. 5번데?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하나 더 할까? 네. 아, 이거 하나 어려웠었잖아. 많이 안돼? 얼마나 못 쓰게 해줄게. 아니 많이 안 썼어. 난 이거야. 아, 네. 나 타이머. 네.
타이머 준비해봐. 저기부터 떨어서 내가 가리고 있다. 예. 자, 요거 뭐 타이머 보여주고 해봐봐. 시작. 3640. 오야. 그래도 29초면 그제? 29초면. 야, 이거 계산하는 거 자체가 신기하다. 이게 시간이. 우와, 진짜 신기하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말고가 아니고. 야, 계산하는 거 자체가 신기하네. 준비. 돌아가봐. 시작. 손가락 끝에서부터 끝까지. 네? 손가락 끝에서부터 끝까지. 아, 거기까지요? 15그룹. 15그룹? 15그룹. 오, 맞네. 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오, 신기하다. 우와. 몰랐어? 계산 잘하는 거? 네. 저 좋아해. 숫자 보고 되게 좋아해. 아, 나 안 틀렸다. 다행이다. 느린 게 상관없어. 안 틀렸어. 혹시 운전하고 다니다가 앞에 차 넘버 막 숫자 더하기 하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그런 건 아니야. 나 그거 하거든. 아, 정말요? 나 운전하고 가다가 앞에 차 있으면 차 넘버 더하기 하고, 포카, 투피어, 풀하우스 맞추고 막 그런 거 하고. 조금만 속도만 좀 더 개선하면 좋겠다. 아, 예. 긴장해가지고. 이런 거 테스트밖에 처음 봐서 긴장해가지고. 정은아, 시간 빵꾸 안 나고 있지? 군인급만 하면 되지. 10400만 하면 더 없지. 네. 아까 세대짜리는 다 끝났고 2-3. 이거 이거 전화 좀 해드리라 이거. 3시네? 전화해드려? 아니, 그거는 11월이라 상관없고 한 두 대 더 해도 되겠네? 친구들 것도 거의 다 외워요. 여자친구 전화번호 외우네? 네. 아까 오빠 하던 친구 전화번호도 외우나? 그건 못 외우죠. 거기는 못 외우죠. 외우지? 못 외우죠, 거기는. 외우잖아. 전화 안 해요, 걔랑은. 아니, 걔랑은 보이스톡. 보이스톡 한다고? 일반 전화 보이스톡으로 왜 하는 거 하나 흔적이 안 남거든. 남아요. 저희 아이폰 남아요. 진짜 아이폰 남아요. 몇번 통화했나? 거의 확인 시키더라. 그거는 안 남는데. 진짜 뭐야 전화. 친한 형 와이프 써놨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나의 한이 이랬으나? 아, 저의 한이 여기 있어요. 저의 한이 여기 있어요. 조심해야 돼. 나와도 돼요. 상관없어요? 네. 그럼 오늘 온 사람들은 다 얼굴 나와도 되는 걸로. 합신급 모니터 더. 아까 4대 한꺼번에 나가고 막 그래가지고 몇 인치가 필요한데? 120Hz. 뭐 키보드 얼마든가요? 아, 이거? 17,000원. 자, 이거는 차에 싣고 가실 때. 네. 저기 이동하기 주문하셨어요? 네. 주일만 7,500원. 등근아, 선호야. 저 같이 해가지고 세대 컴퓨터 찾으러 오셨거든? 세대니까 좀 같이 해서 확인시켜줘. 같이 좀 포장 좀 해드려. 카트에 실어가지고 한 명 따라 내려갔다 오. 얼굴 나오면 안 되면 미리 말씀해주세요. 프리미어 3D 캐드? 3D 캐드 내장 그래픽으로 괜찮나요? 4650 생각했나요? 4650이나 뭐 4750. 4750이나 이런 사실 4750은 생각하고 그런 거 생각하신 거죠? 어디 멀리서 오셨어요? 아, 집은 인천인데 직장이 안산이에요. 인천도 멀고 안산도 멀잖아요, 여기는. 한번 볼까? 한번 와보세요. 550 지금 재고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갖고 한번 봐야 되겠다. 그거 어느 정도 가격대를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거 스틸 레전드도 있고 여기 사이에서 고민은 좀 하고 오긴 했습니다. 아소스 거도 있어요. 쇼크나 이런 거. 쇼크 플러스 정도는. 스티커 3개 제가 보면 요걸로 와이파이 있는 걸로? 네, 제가 뭐 뒤에 공간이 좀 그래서. 뭐 가격 차이가 거의 없긴 하더라고. 이 두 개가. 알겠습니다. 와이파이로. 이 코드 좀 빼먹지 말고 잘 챙겨드리세요. 너 가는 길에 있잖아. 창고 걸러서 DLM21 블랙 다 나갔어. 블랙이 아마 블랙 그때 들어왔지라. 블랙이 아마 있을 거야. 네. 한번 보고 있으면 블랙 하나만 가. 없으시면 X로 갖다 주세요. 내 기억에는, 네. 알아. 내 기억에는 그게 하나 있어. 부페에서 회식할 때 니는 샐러드만 한 접시 먹어야 되는 뭔가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아, 니 아니었나? 너 둘 다 하나씩 있었지. 맞다. 기억이 났다. 등건? 옛날에 너 뭔가로 있어가지고 우리 부페 회식할 때 니 샐러드만 한 접시 먹거나 수프만 한 컵 먹기로 땡 돼 있었던 게 있었는데 까먹고 있었다. 다음에 롯데호텔 라센너 부페에 갈 거니까 그때는 딱 수프만 한 걸 먹는 거야. 저 그게 왜 그런 거였죠?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있었어. 니 CPU 바깥 꽂았던가 아마 그랬을 거야. 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사라져. 좀 쉬자. 아우, 저번주 토요일은 되게 좀 한가했지. 저번주는 이번주는 이제 또 그럼 시험 끝나고 그래. 근데 언제부터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공부를 했지? 원래... 우리 때는 공부 안 했는데. 10400. 야, 근데 오늘 사람 되게 많다. 동네 자체에. 야, 사람들 있잖아. 한 9, 8가 집에 안 나가고 있었잖아. 야, 이 정도면 진짜 많이 참은 거야. 유럽에 비하면.
10400 왔지? 군인이 뒷번호가 몇 번이냐? 전화해줄게. 뒷번호요? 부대번호는 군사기밀인데. 난 아직도 내 군번을 기억하고 있다. 91테크 9100. 대학교 번호도 기억하고 내 입사 번호도 기억하고 다 기억하고 있다. 저는 16-760이지. 난 입사 번호가 뭔지 모르는데. 너 4번. 4번, 2번, 6번. 그게 너희들 4번이다. 우리도 엄연히 4번이 있는. 솔저 왜 구전을 안 받는 거야? 어쨌든 작업 들어가자. 아유, 오늘 걔도 빵꾸 안 나고 다 잘 됐네. 집에 가고 싶다. 나 솔저 찾으러 갈게. 집에 가고 싶다. 그렇지, 오늘 한 10대 조립했을 때. 야, 용산 사람들은 근데 진짜로 한 사람이 하루에 15대씩 조립한다더라. 나도 옛날 생각해보면 옛날 뉴텍 컴퓨터 있을 때 라인에서 조립하는데 진짜 사람 미치겠더라. 너 라인에서 일 안 해봤지? 라인에서 일하면은 진짜 사람 미친데. ID 케이블 접어갖고 뽑고 이런 거 했는데 계속 저희들이 파워를 계속 교환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일단 다른 방법을 파워 말고 다 집에 여분의 파워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거하고 다른 걸 오늘 두 개 연속으로 고장이 안 된다는 건 저희들도 좀 이상한. 네, 정상으로 뜨는데 제 컴퓨터도 그러니까,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더 이상 파워를 다른 걸로 드릴 수는 없어요. 우리 파워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그런 거. 죄송한데 저희들 더 교체해 드리기는 좀. 네. 목소리가 아니에요? 아니겠지. 아니요, 근데 목소리가 똑같으세요. 혹시 목소리 똑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제가 사람 기억을 잘해요. 물어봐도 돼요? 안 돼. 물어보지 마. 나중에 안 물어보. 이쪽에 앉으세요. 아, 편하신데 앉으세요. 방송 송출용 프로그램. 우리 아는 사이인가요? 아니요. 아는 사이 아니죠. 네. 제가 조그만한 뭘 하나 하고 있는데 얼굴이 모자이크 하셔야 되나요? 지금요? 아니, 생방 아니고 우리는 녹화를 올리는데 네. 뭐 큰 채널은 아니다. 조금 보는 분이 몇 분 있긴 한데 모자이크 해야 되나요? 목소리에서 그냥 들킨 것 같은데요? 스트리머시죠? 네. 우리 직원이 목소리 듣고 누군지 알더라고. 아, 그래요? 오버워치하는 헤르시. 헤르시 맞네? 아, 나는 모르. 네. 오버워치 헤르시? 네. 한번 찾아봐도 되나요? 네. 한번 찾아볼게. 네, 죄송해요. 네. 제가 모르는 분이. 아니요, 괜찮아요. 유튜브 쪽에 스트리머 쪽에? 둘 다 하고 있어요. 유튜브 쪽에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아, 이분이신가? 네. 최근에 영상을 왜 안 올린 놈? 아, 네, 좀 쉬다가지. 아, 쉬어가지고? 네. 아유, 유명하신 분이 오셨네. 아니에요. 아유, 17만 명이면 되게 유명한 거잖아. 얼굴 모자이크 할 필요가 없겠는데, 이미지 다 틀린. 돼요. 아, 그래요? 집 이 근처, 컴퓨터 그냥 사러 오신 거예요? 네. 집 이 근처라서 지나가다가? 아니요? 여기 찾아왔어요. 어딘지 알아요? 그럼 들어오면 인사부터 해야지. 아,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 잘못하면 뻗어가. 벌래요? 일단 맞고 시작하자. 따로 왔다고. 너가 잘 판 거 아니야. 우린 남녀 구분 안 하거든. 아, 우리 여자는 잘 안 때려요. 방송 송출용 프로그램을 오신다. 원컴으로 하시려고? 네. 그냥 맞아. 실제로는 엄청 많이 맞으면 올리면 사람들이 욕한다 했어. 한테 봤더니 실제로 한 20, 30대 맞고 갔지? 그럼. 그래서 헤르스? 메르스? 헤르시. 헤르시? 네. 헤르시. 미안해요. 아이예요. 네, 아이. 헤르시? 네. 나 메르스하고. 너무 그 헤르스. 근데 우리 직원이 목소리 듣고. 야, 너는 도대체 구독 채널을 몇 개를 하는 거냐? 너 사장 거는 하고 있냐? 사장님 거는 안 하지. 나 그래. 투컴을 굳이 안 쓰려는 게 이제 세팅하는 거가 까다로워서. 그래서 마우스랑 키보드 따로 쓰는 게 너무 힘들어. 불편한 거 같아. 그래서. 맞아, 이제 스트리머들이, 게임 스트리머 하시는 분들이 초창기에는 투컴을 많이 쓰다가 이제 원컴으로 다 옮기는 중이. 삐부님도, 뿌디? 삐부님. 아, 삐부. 하, 이름. 삐부님도 투컴 쓰다가 이번에 네. 원컴으로 바꾼다고. 아~ 그러니까 그게 불편하다고 그러더라고. 네, 맞아요. 3080이 들어가야 되거든? 네. 맞아요. 이거 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3080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한번 들어와 보세요. 여기 이제 이게 3080이에요. 와. 이야기를 들어서 알겠지만 3080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가격은 한 1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예약해놓으신 분들이 한 6, 7명이 빠지고 이제 우리가 3080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 판매 이런 것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우리가 다음 주에 길거리 판매를 한 대 더 할 거야. 네. 그때 따라오면 내가 한 대 줄게. 물론 진짜요? 공짜는 아니지만 공짜는 아니지. 100만 원. 길거리 판매가 뭐예요? 길거리 판매가 뭐냐고? 목요일 날 했나?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길거리 판매를 했어요. 홍대 가갖고 이제 어딘지 위치 말 안 하고 네. 홍대에서 요거 들고 나가갖고 길바닥에서 오~ 파는 거야. 우와. 그건 나름 재미있었겠지. 네.
다음 주에 토마토 안 좋아하죠? 아, 이건 깜짝 제안인데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아, 네. 상관없는데 다른 거 갖다 드려? 오렌지 같은 거? 왜 그러냐면 토마토는 색깔이 빨개가지고 여자분들이 참 센스가 없죠, 그죠? 얘가 그래 센스 없는데 여자친구가 자꾸 있다?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깜짝 제안이야? 안 하면 편집할 거야? 네. 우리가 3080 세대 정도를 들고 강남역 사거리나 인사동 가갖고 또 깜짝 판매를 저렇게 할 거야, 생방으로. 같이 나와서 같이 팔아주면은 아, 한 대, 한 대 내가 팔아줄게. 그런 생각으로. 제가 가서 막 해요? 아니, 그냥, 아니, 여기 어디 계세요? 하면서 위치는 안 알려줌, 이래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게 미리 알려주면은 알겠지만, 네. 물량은 3대밖에 없는데 30명이 와있어봐. 그쵸. 그래서 근처에 있는 분만 오라. 그래서 저번째는 홍대에서 했고, 우리 웨이코스 과장님보다는 우리 헤르스님이. 네. 금방 제가 설명드린 걸로 해가지고 두 개지 중에서 하나 골라보도록 하세요. SSD 용량 생각 안 해봤고 생각해온 게 뭔데 그러면? 아, 저 3080밖에 없어요. 3080만 생각. 웃음으로 떼올라 하지 마. 알았어. 괜찮아. 사람들 이러니까 내보고 막 오해를 하잖아. 여자 손님 들어오면 친절하고 막 남녀 차별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맞잖아요. 그런가? 예. 아니다, 나는 절대 남자 차별하지 않아. 저 톱 때렸지? 때렸지? 응, 하드는 당연히 달리. 외장하드에 깔았거든요? 외장하드에 따라서 그걸로 게임을 했다고? 네. 그러면 안 돼. 진짜요? 그거는 있잖아. 그거는 맞아도 인정이다. 네. 왜 그러냐면 있잖아. 외장하드가 암만 속도가 발전하고 C타입이 발전한다고 그래도 네. 외장하드가 USB 케이블을 통해서 C타입이라고 화이트연정 통해가지고 하드디스크에 전송이 되고 하는 속도가 네. 컴퓨터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속도를 따라가지는 못해요. 몰랐어요, 전혀. 두 번째 문제는 또 뭐가 있어? 게임하다가 툭 건드리기만 해도 알겠지만 USB는 굉장히 불안정하거든? USB에다 게임을 깔아놓고 한다는 거잖아. 아니, 내장하드. 아, 내장하드에? 네. 아, 그럼 안 맞아도 되는 거. 그렇지, 안 맞아도 되는 거였어. 왜 맞았나? 나중에 맞을 거 있으면 빼줄게.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해야 돼. 게임 자체를 하드에 깔았다는 거지. 네네. 아니면. 내장하드 아니에요? SSD에 깔아. 진짜요? 그게 로딩 속도. 게임을 봐요? 그렇지. 그 게임이 안정적으로 빨리 부팅이 되고 로딩이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 맞습니다. NVMe에 까는 게 일반 하드에 까는 거보다 게임의 로딩 속도나 이게 조금은 더 나아요. 네. 그래서 네. 이거는 영상에서 이야기하지만 헤르시님이라고 저는 모르긴 했지만 스트리머나 유튜브라고 해서 더 싸게 주고 이런 거 없이 그렇죠. 어저께 꽈뚜루님도 와가지고 1,000원도 안 깎고 똑같이 그냥 그렇게 했거든. 네. 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할 거예요. 네. 그러면은 나중에 이 영상이 올라가는 거는 네. 다음 주에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길거리 판매하고 단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네. 영상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깜짝 놀라겠지. 어쨌든 같이 가기로 해준 거라서 고마워. 네. 보시는 분들한테도 컴퓨터 가격은 짤없이 다 받을 거야. 맞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에 알바비는 추운 날 고생을 하니까 야외 알바비는 내가 꼭 주도록 할게. 이동 시간 포함해서 알바비로 줄게. 진짜요? 시간당 2만원. 우리 주말 알바 그냥 시간당 2만원이거든? 와. 집이 멀잖아. 멀리서 강남역까지 오는데 오는데 한 시간, 가는데 한 시간 걸렸대. 그러면 재밌을 것 같아요. 강남역 6번 출구로? 네. 6번 출구에서 가는 걸로? 오케이. 좋습니다. 네. 알았어요. 고마워. 문제 있어? 어? 사장님 도와주셔야 돼서 누가 안 되는데 성능 뭐 하다가 자꾸 뭐 지금은 또 이렇게 좀 돌아가는데 솔저? 솔저가 끝났지? 급격하게 떨어져요?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공간 확보를 하고 또 뒤쪽에 있잖아 이쪽으로 옮겨서 쓰셔야 돼요. 10분 10분 잠시 보고 뭐 미가라고 찍어낸다면 저는 제가 컴퓨터에 힘이죠. 저는 불가능해요. 일단 그건 그래도 안 되겠으면은 일단 판매자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지는 건 맞아요. 사실 이게 우리가 파란 거라면 어떻게든 해결을 해드려요. 부품을 교체를 해서 해결을 해드리거든. 근데 이건 안 되니까 일단은 지금 증상이 안 나타나니까 판매자한테 일단 우선적으로 한번 연락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내가 봐드릴게요. 거기 판매처 스티커 있네요. 전화 해보셨어요? 마우스 뭐 누가 마우스 찾으셨네? 예. 뭐 가지고 오세요. 그냥 빼갖고 마음에 드는 거. 다음에 올 때 금방 꼭 갖고 온나? 예. 안 갖고 올 것 같아요. 금방 갖고 온다 해서 갖고 온 사람 한 명도 없었다. 옛날에 해병대 상사분이 한번 갖다 주셨고 빅스 갔다 오신? 아닌가? 예, 아 맞죠? 예. 저 까만 옷도 지금한테 이야기하시면 좀 더 사가드릴 까만 옷 아니라 하얀색 까만색에 짝퉁 아디다스 입은 직원한테 이야기했는데 요새는 학생들 시험 기간이라 그나마 좀 한가해? 오늘 오신 분들은 12팀인가 왔는데 두 팀 빼고 오늘 다 가져가셨어요. 네. 주차 다시 한번 더 하셔야 되죠? 이렇게 핀 휜거를 준 거예요. 써멀도 무대 있는 상태에서 제가 영상을 찍어놨어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쪽에서는 다 거부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테스트를 안 해주죠. 근데 이게 지금 판매자가 계속 지금 제가 지금 일주일째 계속 연락을 하면서 제조사 쪽에서도 이거 테스트를 거부당했어요. 불량 판정이 그러니까 깨보지도 않았는데 불량 판정이 났냐고. 뭐 언제부터 막 서울 허수아비 컴퓨터 찾아가 볼게 이제. 국내점에서는 다 지금 거절을 당해가지고 열. 그렇죠. 이거는 확인 안 해줘요. 잠깐만요. 10월 7일 날 거래를 했는데 18만 5천 원에 네, 샀는데 정확히. 어디가 헤어졌던 여기 헤어진 거야?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사진에 다 나와 있는데 영상 처음부터 다 찍어놨거든요. 나 이것만 좀 봐줄게. 나 우리 테스트 CPU 있나? 8세대나 9세대 테스트 CPU 좀 줘봐. 이거는 뭐야? 이 쿨러가 이거 그냥 그 이걸 빼고 줘야지. 이대로 줬어? 이것도 없었어요 배송 올 때. 이게 없으면 다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하나 먹었네. 몇 개가 먹었네. 많이 먹었네. 셋, 넷, 다섯. 일단 눈에 보이는 것만 다섯 개네. 그리스도 묻었네. 제가 조심스럽게 닦아낸 거예요. 닦으면서 핀이 휘어진 건 아닌가? 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LG의 핀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게 내가 피려고 시도를 해볼 수도 있지만 안 할 거예요. 네네. 내가 CPU 핀을 휜 거를 해보다가 하면은 내가 뒤집었을 거야. 야, 네가 허수아비인지 참회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하다가 휜 거잖아. 이렇게 해버리면은 할 말이 없단 말이지. 자, 요거를 뭐 문서로 할 필요는 없을 거고 내가 문서를 써주고 그러지는 않아요. 학생이 영상을 찍으면 되잖아. 그럼 지금 혹시 저 정도 휜 거는 피면 펼 수는 있겠는데. 네네. 그렇지. 그 핀다 해서 피도 잘 안 됐을 경우에 그럼 시도는 해봤나? 아니요, 아예 그냥 건들질 않았어요 저거. 전기는 들어오는데 화면은 떠네? 작동을 해. 이게 되게 애매한 상태란 말이야. 작동을 해. 계속 쓸지 어떨지는 컴퓨터 주인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네. 이 부품을 파는 사람 말도 거짓말은 아니에요. 작동하는 상태로 준 것 같아. 오케이. CPU 소켓 보호 덮개를 안 입혀서 배송하다가 상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안에 그리스가 들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에어도 사실 불기가 좀 겁이 나. 이게 안 되는 상태라면 내가 에어도 불어보고 하겠는데 지금 되잖아? 되는데 내가 에어 불고 나서 만약에 하나라도 안 되면은 이것도 내가 뒤집었어야 돼. 손을 안 대는 게 내 입장에서는 현명해요. 만 원짜리, 2만 원짜리 다 이거 18만 원 주고 샀다며. 그냥 수리를 안 하고 쓰다가 더 문제가 나진 않겠죠. 미래의 일은 나는 점쟁이 우리가 네. 미래의 일은 이야기를 해줄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셨나요? 그래픽카드랑 하드만 살 일이 없어요. 괜찮아. 상관없어요. 부품을 빼갖고 오는 거는 괜찮아요. 6년 됐으면 램이나 이런 것이 일적 보완 안 되고 파워도 6년 됐으면 재활용은 하진 않기 때문에. 가지고 언제 오면 괜찮을까요? 그럼 아무 때나 오시면 되는데 지금은 퇴근 5분 전이라 네네네네. 지금은 안 돼.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이래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뒤으로 버려져 있냐? 이상하잖아 지금. 좀 그러네요. 흰 거 같은데. 이게 흰 거야 이거는. 생각이 답답한 마음이 있고 내한테 어떤 확답이 섞인 답을 받고 싶어하는 거는 분명히 잘 알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는 이 상태를 미리 알았으면 나는 안 샀을 거라는 거고 지금 상태에서 부팅이 되기 때문에 부팅이 안 되는 걸로 클레임을 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안에 소켓이 휘어져 있고 이 클립이 제대로 안 치워지는 거 이거는 아주 A급의 상태는 아니에요. 그걸 갖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쓰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하려고 어떤 노력을 하다가 핀이 부서질 확률이 굉장히 많아서 내가 손을 대지는 못해요. 자, 우리도 퇴근 준비하자. 잠깐만. 어디 있고. 문자 하나 왔다. 잠깐만. 예, 뒤쪽 팬이 깜빡인다고요? 예. 단순한 팬 불량인 것 같으니까, 급하신 건 아니니까, 나중에 뭐, 그 팬만 뜯어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 갖고 오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뭐, 다음 주에 오셔도 되고, 다음 달에 오셔도 되니까, 상관없으니까, 아무 때나 오시면 저희들이 조치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퇴근하겠습니다. 사진 찍어도 돼요. 퇴근할 거예요. 찍어도 돼요. 퇴근 준비하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감사합니다.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토요일이다. 뭐 빠진 거 있는 간만 더 봐라. 너 쌀 이거 진짜 안 가져가? 이거 맛있던데 이거 해먹으니까 햇반같이 맛있던데. 으쌰. 콘센트 내리자. 배전반 두 개 내리고. 어우 박스들 이것도 다 어떡한데. 정리해. 오랜만에 니아오네오 둘이 토요일 퇴근하는 것 같다. 한 주일 동안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빠진 거 없지? 마지막 한 번 더 싹 빠진 거 없습니다. 굿바이. 와.